우리 목에다가 한번 폼롤러를 그냥 베개 삼아 누워볼게요. 누웠을 때 저희 중요한 게 머리랑 목을 연결하는 부분이 있어요. 머리랑 목을 연결하는 부분에 대시고 턱은 당겨볼게요. 당겨서 뒷목 길어지도록 만든 다음에 편하게 우리 양쪽으로 양옆으로 움직여주세요. 턱 당기신 상태에서 최대한 내 머리를 눌러주시면서 자극이 되는 부분을 조금 찾아주세요. 우리 머리랑 목이랑 연결되는 부분에 두통을 유발하는 근육들이 있어요. 우리가 이거를 잘 풀어주셔야지 두통도 안 오고 숙면이 잘 됩니다, 여러분들. 네, 옆으로 우리 조금만 더 풀어볼게요. 자극이 오시는 분들은 그쪽 부분을 조금 더 문질러주시고 너무 자극이 크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살살 움직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